할 일 없는 무료함을 달래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가스통은 메르키아데스의 방에서 숙기 없는 아우렐리아노와 함께 매일 아침나절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자기도 잘 모르는 고국의 여러 지식을 마치 그곳에 살다 온 것처럼 자세히 알고 있는 아우렐리아노로부터 들었다. 가스통이 백과사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묻자 아우렐리아노는 호세 아르카디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 모든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에요. 아우렐리아노는 산스크리트어 이외에도 영어와 불어, 라틴어와 히라보를 익히고 있었다. 그는 매주 아마란타 우르슬라로부터 용돈을 탔으며 이 때문에 그의 방은 오래지 않아 카탈로니아 학자의 서점에 복사판 같아졌다. 그는 밤늦도록 독서에 몰두했는데 그가 책을 사들이고 읽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책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으므로 그가 가장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는 양피지 원고만큼 재미있는 책은 없었다. 가스통과 그의 아내는 아우렐리아노를 한 집안 식구처럼 지낼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그는 날이 갈수록 세상사의 초탈한 사람의 신비한 그림자가 짙게 깃들었다. 가스통은 아우렐리아노에게 다가갈수록 그가 점점 신비함 속에 틀어박히고 말자 하는 수 없이 친해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그가 항공우편을 시작하려고 작정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아마란타 우르슬라를 처음 만났을 무렵에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던 사업이었다. 다만 이번 계획에도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집안이 야자기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벨기에령 콩고에서 마콘도로 그 대상 지역이 바뀐 것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결혼 후 몇 달 정도를 마콘도에서 살면 될 것이라고 여겨 그 계획을 미루어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복지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그가 은근히 비추는 귀국 의사를 손톱만큼도 고려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생각보다 오래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예감을 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를 개척하는 것만큼이나 카리브해 지역을 개척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소식이 두절되었던 브뤼셀의 여러 친구와 사업자들과의 연락을 재개했다. 그는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돌투성이 버려진 땅에 활주로를 만들 준비를 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해안의 지형 그리고 가장 적합한 항공로 등을 조사했다. 그의 탐사 과정이 과거 허버트가 하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공항이 아니라 바나나 공장터를 물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 어쨌거나 그는 작업을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어쩌면 마콘도에 아주 눌러 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도청 소재지를 수차례 방문하여 관리들을 만나 사업 승인과 함께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그는 한때 페르난다가 낯선
의사와 편지를 주고받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브뤼셀에 있는 동업자와 서신을 교환했으며 유능한 조종사와 함께 최초의 비행기를 대편으로 실어와 가까운 항구에서 조립한 다음 마콘도까지 날아오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 처음 계획을 수립한 뒤 1년 동안이나 기초 자료를 연구해온 그는 동업자가 편지에 약속한 바대로 비행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습관처럼 하늘을 쳐다보곤 하면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도 조바심을 내며 고개를 쳐들었다.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고향으로 돌아온 뒤 그 스스로는 깨닫고 있지 못했으나 아우렐리아노는 인생의 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호세 아르카디오가 죽은 다음부터 카탈로니아 학자가 운영하는 서점의 단골이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자유스러운 시간과 생활은 차츰 마콘도에 대한 호기심을 증대시켰다. 그는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지만 먼지가 덮인 한산한 거리를 거닐며 폐허간 내 집과 녹이 슬어 떨어져 내리는 창문의 철망과 죽어가는 새들과 추억에 잠겨 늙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과학자다운 관찰력으로 살폈다. 그는 과거 바나나 회사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을 지금의 황폐한 전경에 비교하여 상상해 보았다. 지금은 물이 없는 수영장에 남자의 구두와 여자의 구두가 가득 쌓여 썩어가고 있으며 잡초가 무성한 마당에는 아직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독일산 세퍼디의 해골이 있고 지금도 남아있는 전화의 벨이 울려 수화기를 집어들면 어떤 여자의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영어로 말해주었다. 그럼요. 동맹 파업은 옛날에 끝났고 학살당한 3,000명의 시체는 바다에 버려졌답니다. 바나나 회사도 오래전에 떠났으며 마침내 마콘도는 평화로워졌지요. 그는 이런 식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사창가가 있었던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시절 사람들이 객기를 부리느라 집회를 불에 태우던 그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우울하고 처참한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등풀이 켜진 곳이 몇 군데 있었고 망가진 채 버려져 있는 댄스홀에는 몇 개의 꽃다발이 놓여 있었으며 추금기 곁에는 뚱뚱하게 살이 찐 채 남편도 없이 과부가 된 늙은 프랑스인 창녀와 바빌로니아 여성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그의 가족들은 고사하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조차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서인도 제도에서 온 원주민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을 만났다. 사진의 필름처럼 머리가 백발인 그 노인은 문간에 나와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쓸쓸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는 최근 몇 주일 동안 익힌 파피아멘토어로 그와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가끔 증손녀가 만든 닭고기 스프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음식을 만든 여자는 골격이 큰데다 앞말과 같은 엉덩이와 참외처럼 탄탄한 유방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둥그스름한 머리는 중세 기사들의 투구를 연상시킬 만큼 굵은 철사 같은 머리카락에 덮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니그로만타라고 했다. 이 무렵 아우렐리아노는 집안에 남아있는 은식기와 촛대, 다른 잡동사니들을 팔아 생활하고 있었다. 그는 돈이 떨어지면 늘 그러하듯 뒷골목 시장으로 찾아가 상인들이 버리려고 하는 닭대가리를 얻어가지고 니그로만타에게 갖다 주고는
캐비름과 박하를 넣어 스프를 끓여달라고 했다. 느그로만타의 증조부가 죽고 난 뒤에는 아우렐리오의 발길이 자연히 끊기게 되었지만 가끔씩 광장의 아몬드나무 그림자 아래에서 들짐승을 부르는 부엉이 울음소리 같은 휘파람 소리가 지나가는 사나이를 유혹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우렐리아는 틈틈이 그녀를 찾아가 파피아멘토로 닭고기 스프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만약 그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오다가도 도망치고 만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보다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갔을 것이다. 그는 때로 그녀와 함께 자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지만 니그로만타와의 추억의 일부분을 공유한 사이로 족한 채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때까지 아우렐리아노는 수총각이었기 때문에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집으로 돌아가 누나의 입장에서 그를 꼭 끌어안았을 때 그가 숨막히는 기분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춤을 가르쳐주는 순간에는 옛날 카드점을 쳐주겠다면서 필라르 테르나라가 곡식 창고로 끌고 들어갔을 때의 고조부처럼 뼈골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야릇한 기분을 떠쳐낼 수 없었다.